자, 그래서 민철이는 뒤에 1에서 뭐 비슷한 거 배웠어, 그치?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날씨를 묻고 답하면서 날씨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그렇죠. weather를 어떻게 썼는지 전번에 잘 맞췄죠? 한 번 더 해볼까요? W-E-A-T-H-E-R. 그렇죠. How's the weather? The weather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거 어때? How's it? How is it? 해도 되고요. 오케이. 날씨가 어때니까 이 자리에다 the weather를 써주면 되겠죠.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랬더니 화창하다. It's sunny. 그렇죠. sunny는 S U N N Y.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했는 건데 왜 또 시험을 치고 있지? 이상하다, 그치? 오늘 D에 몇 회, 몇 호 해? D에 2호 합니까? 네. 아, 중간에 하다가 다시 돌렸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 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 간단하게. 만약에 비가 오는 중이면. It's raining. 그렇죠. It's raining 하면 되겠죠. raining 어떻게 써요? R-A-I-N-I-N-G.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눈이 오고 있는 중이면. It's snowing. 그렇죠. It's snowing. snowing 쓰는 법? S-N-O-W-I-N-G. 그렇죠.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공통점이 뭐죠? ing. 그렇죠. ing, ing가 붙어 있다는 점이 똑같죠. 이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나? 자, rain하고 snow에 대한 얘기 먼저 시작할 건데요. rain은 무슨 뜻, 두 가지 뜻이 있어요. rain은 무슨 뜻도 있고. 응? 비 그렇죠. 비란 뜻도 있고 비 내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스노우는 눈 이란 뜻도 있고 그렇죠. 눈 내리다 라는 뜻이 있어. 자, 선생님이 이 뜻으로 쓰이는 거 말고 이 뜻으로 쓰일 때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rain이 비 내리다 라는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스노우도 눈 내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똑같이 하다시죠? 네. 이 세상 모든 하다시에겐 어떤 권리가 있느냐 하면 하다시 끝에 ing를 붙일 권리가 있어. 됐습니까? 네. 그리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얘 뜻이 바뀝니다. 어떻게? 눈 내리는 중. 그렇죠. 얘도 똑같죠? 스노잉 되면? 눈 내리는 중인, 뭐 눈 내리는, 비 내리는 까지만 해도 되고 비 내리는 중인이라고 이런 말 붙여도 돼요. 어쨌든 하다시에 ing 붙이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raining weather는 무슨 뜻이고 비 내리는 날씨. 그렇죠. 비 내리는 날씨. 그럼 raining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하다시에 ing 붙였더니 어떤 시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is be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 be동사가 무슨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be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그러니까 얘는 비 내리는 중이다, 얘는 눈 내리는 중이었는데 눈 내리는 중이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따뜻한 기억나? 네. 그렇죠. 따뜻한은 뭐였더라? It's warm. 그렇죠. W? A-R-R-N. 그렇죠. 더우면? Hot. It's hot. 추우면? Cold. It's cold. 구름 꼈으면? It's 구름 꼈으면? Cloudy. 그렇죠. Cloudy. Cloudy 어떻게 썼더라? C-L-O-W-D-Y. 그렇죠. cloudy 뜻은? 흐린이죠. 그러니까 cloudy weather 하면 뭐예요? 흐린 날씨. 그렇죠. 흐린 날씨. 계속해서 어떤 시죠?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거 보니까 자, cloudy, snowing, hot,
cold, warm. 전부 다 무슨 시야?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야. How가 무슨 뜻이길래? 어떤. 어떤이란 뜻으로도 쓰일 때도 있고 어찌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어떤 질문으로 쓰니까 어떻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드파더를 잘못 썼는데 괜찮아. 시험은 잘 칠 수 있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헤디는 머플러, 푸돈, 스노잉, 레인, 부츠, 레인코트. 어려운 게 좀 많았구나. 오케이.